16명에 달했습니다. 평소 생활하시다가 이런 그 ADHD 같은 특성을 많이 보이는데 잘 모르고 지내신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이렇게 간단한 자가 진단 도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인터넷에도 있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게 정말 의심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는 사실은 이게 ADHD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전문가하고 좀 구체적으로 상의하시고 정밀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마음의 병이 아니라 뇌의 질병인 ADHD. 환자의 80에서 90%는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먼저 일상생활에서 ADHD가 의심될 때는 자가 진단을 한 후 다음과 같이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할 일을 자주 깜빡한다면 평소 작은 다이어리에 메모를 하는 습관을 길들이거나 중요한 약속은 휴대전화를 통해 기록하거나 알람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잘 잊거나 혹은 물건 자체를 잘 잃어버린다면 그 물건을 매일 같은 곳에 두도록 하고 늘 제때제때 환경을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합니다. 성인 ADHD인 사람들은 온몸에 에너지가 많은 특징이 있으므로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생활에 집중하면서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가족 구성원 중 성인 ADHD를 갖고 있다면 가족들이 옆에서 그 증상을 이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효과가 좋습니다. 이러한 누리기도 일상생활이 힘들다면 병원을 찾아 전문가와 상담을 한 뒤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행복해질 권리는 있습니다. 삶과 춤을 결정짓는 순간의 선택. 만약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위기의 순간, 죽느냐 사느냐. 올해 초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동훈이. 겨울 방학을 맞아 학원에 다녀오는 길인데. 누구야? 야, 하동훈!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야, 동훈아. 너 무슨 노래를 그렇게 크게 듣냐? 당근, 우리 기리 형 노래지. 완전 짱 좋아. 아이씨.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냄새까지 흉내내냐? 아, 진정한 매니아네. 이걸로 타러 갈래? 매니아. 아, 참, 넌 이거 없지? 멜롱. 저게?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가는 친구가 얄미우면서도 몹시 부러운데 그날 저녁 아들을 위해 정성껏 저녁상을 준비한 엄마. 또래보다 키가 작은 동훈이를 위해 칼슘이 풍부한 반찬이 대부분인데. 뭐야, 또 멸치랑 두부야? 나 안 먹을래. 또 떼쓴다. 이렇게 골고루 먹어야 키도 크고 건강하지. 편식하면 안 돼요. 그럼 나 이거 다 먹을 테니까 나 인라인 사주라. 인라인? 알았어. 오. 대신 투정 안 부리고 밥 다 먹는 거다. 엄마가 며칠 후 정말 어렵죠. 네. 드디어 새로 산 인라인을 타보기로 하고 밖으로 나오는데. 와, 이제 인라인 탈 수 있겠다. 협상을 한껏 기대해 보푼 동훈이. 아저씨 안녕하세요. 인라인 타러 나왔니? 네. 전용 연습장까지는 거리가 멀어 아파트 주차장에서 타기로 하고 출발하는데. 하지만 초보인 탓에 제대로 균형 잡기조차 쉽지 않고. 바닥이 미끄러워서. 계속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만 찍기 일쑤. 왜 이렇게 안 되지? 아이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곳곳에 상처투성인데. 친구의 놀림에 약이 오를 대로 오른 동훈이. 그 후 오기로 더욱 열심히 연습한 결과 조금씩 실력이 늘어가는데. 하지만 여전히 속도 조절은 쉽지 않은 상황. 동훈아! 엄마! 그때 엄마가 나타나고 방향을 돌려 엄마가 서 있는 쪽으로 향하는 동훈. 불길해. 그런데. 동훈아! 괜찮아, 동훈아? 제때 멈추지 못해 결국 넘어지고만 두 사람. 그날 저녁
다리에 난 상처에 조심스럽게 약을 발라주는 엄마. 아, 세상에 이 상처 좀 봐. 뼈라도 다치면 어떡할 뻔했어. 아. 보호장구하고 헬멧은 왜 안 쓰고 탄 거야? 그거 하면 답답해. 너 앞으로 보호장구하고 헬멧 안 쓰고 하면 인라인 못하게 압수해버릴 거야. 알았어? 아! 아이고. 이렇게 해야 돼. 아, 알았어. 그리고 다음 날. 이 중부지방에 눈구름이 물러간 뒤 이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아, 어디 추워서 나갈 수도 없겠네. 다림질 하느라 바쁜 엄마 몰래 밖으로 나가 인라인을 타기로 마음먹은 것. 추운 날씨 탓에 오가는 사람 하나 없이 한적한 주차장. 잠시 후 한편에서 인라인을 타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추위도 잠시 뿐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데 이젠 덥네. 임시 방편으로 목도리를 풀어 땀을 닦고 쉬지 않고 한참을 혼자 인라인을 타던 동훈이. 그런데 몇 시간 후. 학생, 아이고 학생, 좀 잡아봐. 어찌된 영문인지 동훈이는 아파트 한쪽 구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평소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동훈이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된 이유는 동훈이는 물론 엄마조차 이 위험성을 모른 채 간과했기 때문인데. 자, 그렇다면 동훈이가 갑작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건강하던 동훈이가 갑자기 인라인을 타다가 몇 시간 뒤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날씨가 영하 12도라고 했잖아요. 몸에 체온이 떨어지니까 이제 뭐 심장에 무리가 갔거나 이런 식이 돼서 저체온증으로? 네, 저체온증으로. 저체온증. 이거를 묻히면 되나요? 네. 뭐 어떡해. 잘생겼네. 둘, 셋! 인라인 스케이트 여러분들 찰 때 발에 할 때 꽉 해야 되는 거 알죠? 발목 돌아가지 않게. 굉장히 꽉 맵니다. 근데 날씨가 굉장히 춥잖아요. 그러면서 혈액순환이 안 된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심장마비가 온 거죠. 깜짝 놀라실 겁니다. 먹물 냄새가 확 올라올 거예요. 아! 정답은요. 상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운 시간에 장시간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처가 벗나서. 자, 확인해 볼게요. 아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야, 근데 이게 진짜 먹물이 이건지 안 묻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네. 딱 봐도 알겠는데? 얼굴에 가까이 가시면 냄새가 날 거예요, 먹물 냄새가. 네. 남자답게. 오! 능력 있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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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정답이야? 정답이야? 아니, 먹물을 그냥 흡수했네요, 피부가. 굉장히 날씨가 어려워.